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냉이 뜯으러 나가겠습니다. 냉이를 뜯으러 지금 밖으로 나가 보실까요? 여기는 다육이 새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. 나 냉이 캐러 나왔는데? 눈 갖다 보면 되잖아. 냉이 나 몇 개 캐오게. 그동안 제가 병원 다니느라고 영상 제작을 못했습니다. 구독자님들께 봄 소식으로 안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. 와, 냉이 캐기 너무 신난다. 땅속에서 나온 냉이가 향기를 내뿜으니 코끝이 너무 향기롭습니다. 자, 여기 마늘밭인데 마늘밭 옆에 냉이가 엄청 많아요. 와, 여기 좀 보세요. 냉이가 이렇게 또 이게 냉인데 자, 길 옆에 마늘밭에서 이렇게 마늘 새싹이 파릇하게 올라오고 있고요. 냉이 좀 보세요, 냉이. 이게 다 진짜 영양덩어리 냉이가 이렇게 깔렸네요, 냉이가. 꽃 피는 것도 있네. 냉이 꽃. 벌써 꽃이 이렇게 피려고 올라오고 있어요. 자, 여기도 냉이가 있고요. 이렇게 마늘밭 옆에 쭉 가면서 이렇게 쭉 냉이가 올라오고 있어요.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뜯어다 냉이국도 끓여 먹고 냉이 된장 끓이고 냉이 무침도 하고 텃밭에 야채밭이에요. 여기는 시금치가 이렇게 노지에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나고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건 쪽파. 흠바구리 뜯었으니까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가겠습니다. 한데 불고기 온 거 애빤 닦으면 뿌리가 뒤로 밴드가 이거 가지 못해 말려서 회사님 나들이야지 닦아놓은 거라든가 오므러져가. 곱창 전골이 먹고 싶다고 우리 집 아저씨 재료를 사와서 해달라고 합니다. 아, 썰었나? 냉이 캐서 다듬어주는 아저씨 어찌하면 좋을까요? 맛있게 요리해서 상차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. 봄 냉이가 들어가는 곱창 전골 정말 맛있겠죠? 동네 아주머니들도 운동하시다가 구경하시네요. 곱창 가왔어. 곱창 가와서 만졌어. 잘했어. 곱창 먹고 싶다고 그러더니. 이런 것들이 농한기의 소소한 시골 일상입니다. 냉이 좋다. 닦기는 더 다듬지 말아야 갔네. 아, 오므라 들어가서 망했네. 어르신들 운동 잘하시고 건강하세요. 하늘 아래 초록빛의 지 위에 차오르는
아침에 쌀 맞으며 구만리 농촌의 일상 저 멀리 풀잎들의 숨소리 가족들의 정겨운 웃음소리 저녁 노을 익어가는 밤이면 별들의 이야기로 즐거워 새들은 노래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꽃들은 춤을 추는 구만리 정겨운 시골길 황금빛 물 들어가는 아름다운 평양 내일의 꿈이 아니 저기 눈 나쁜 데 좋아서 곱창 먹게요.